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큰맘 먹어야 될 것 같고 자기 개발서 나오는 것처럼 되게 막 뻔하고 지루하고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놀이라는 말을 딱 보니까 되게 좀 편해지더라고요. 가볍게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. 되게 좋아해서 뮤지컬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.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뮤지컬이 왜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그 기원이 있다고 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정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막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감정이 너무 부딪혀서 이게 자연스럽게 노래로 나온 게 뮤지컬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며칠 뭐 얼마 좀 뒤에 이제 생활을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. 보니까 제 생활 주변에서도 충분히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던 첫 번째 상황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었습니다. 그 지하철 보시면은 좀 가끔씩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. 통화하느라 뭐 남자친구랑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지하철에서 이제 상사분들하고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. 뭐 요즘 뭐 다양한 뭐 대학생들의 조별 과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으면 굉장히 소음처럼 들리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좀 멜로디만 추가를 하면 되게 재밌는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 해요. 만화영화 다들 좋아하셨나요? 어렸을 때? 저는 되게 좋아하면서 그러거든요. 완전 TV 키드? 막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디지몬, 포켓몬 뭐 이제 또래 분들은 대충 공감을 다 하실 거예요. 조금 이제 그래서 다양한 뭐 만화들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입학사정관제 모집요강이 딱 그렇더라고요. 자기의 뭐 꿈과 그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혼자서 열심히 해왔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 캐릭터들이 딱 그런 모양인 거예요. 포켓몬스터, 지유 같은 애들은 자기 꿈에서 막 진짜 막 어린 나이에 출발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만화, 추억 속의 만화 캐릭터들이 또 대학교에 와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 또 어떤 과에 들어가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또 네,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넌 내 거야. 저기요! 죄송한데 번호 좀...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왜? 방금 뭐 하신 거예요? 아. 야, 임마, 내가 언니를 죽으라고 했어, 죽어! 죽어! 헐! 괜찮았어, 여기 이상한 사람 있거든요? 신규야, 미안해.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요, 방문했어요, 방문했대. 방문했대.
페이스북에서 조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거 이제 다른 데서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좀 그나마 많이 좀 인기를 끈 거라서. 네, 그래서 저의 세 번째 키워드는 어렸을 때 봤던 만화, 영화, 캐릭터들이었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는요, 이거는 저만의, 순전히 저만의 키워드인데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 되게 흔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, 그 세 개의 아이디어가 전부 그냥 제 나이대에 제 일상 주변에 다 있었던 것들이었어요. 막 뭔가를 일부러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아니라 항상 내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보이는 것들, 그것들이 전부 다 제 키워드가 되었고, 이런 거를 조금 더 비틀고 좀 더 각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재밌고 새로운 것들, 제가 생각하기에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상에서 모든 게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. 그 가끔씩 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, 뭔가를 창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듣는 얘기들이, 질문 중에 하나가, 어린 친구들은 항상 똑같이 나는 왜 아직 막 지금 유튜브에 있는 스타들처럼 어른이 되지 못한 걸까, 목소리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걸까 하고,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요.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도 조금 막 되게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도 아, 난 왜 막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감각을 갖지 못하는 걸까 하는데,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냥 그겁니다. 그냥 본인 일상에 서질 수 있는 게 가장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17살 때부터 막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영상을 시작했었는데,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내내 고등학교 얘기만 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막 상담을 잘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를 잘해도 고등학생들 얘기는 고등학생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잘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전히 그렇게만 했었고, 대학교에 다니는 지금은 순전히 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제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이고요. 네, 제가 오늘 놀이의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어요. 네, 네, 일단 이렇게 막 그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들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거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는 놀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뭔가 도전이라는 말은 어려워 보입니다. 막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, 막 큰맘 먹어야 될 것 같고, 자기계발서 나온 것처럼 되게 막 뻔하고 지루하고,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놀이라는 말을 바꾸니까 되게 좀 편해지더라고요. 가볍게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뭔가 막 크게 잃지 않아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을 갖고 놀이하는 마음으로, 어렸을 때만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던 마음으로 재밌게 좀 노는 마음으로 창작을 해보면 조금 더 힘을 빼고 하면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놀이의 감각은 결국엔 행동의 감각인 것 같습니다.